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개인정보를 빼냈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구속됐습니다. 유출될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겨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일자 병무청이 5만 7천 명에 달하는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. 구자형 기자입니다.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는 지난 2018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1년 2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. 지난 3월 출소한 강 씨가 영통구청에 재배치된 뒤 지난 1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또 구속됐지만 병무청은 해당 사실만 통보받았습니다. 돈을 체포된 게 특정인의 주민등록 자료를 유출시킨 혐의 같아.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보내준 겁니다. 병무청은 두 번이나 구속된 강 씨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병무청은 강 씨와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태와 연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. 병무청은 강 씨가 구속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사회복무요원들의 전반적인 근무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에 첫 실태 조사입니다.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5만 7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.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